자,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서버 인스턴스에서 우리가 웹 서버를 설치해서 그웹 서버를 동작시키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 서버에 익숙하거나 뭐 이런 것들 웹 서버나 이런 것들 잘 아시면 뭐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아마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이걸 할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대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가상 머신에 접속해서 가상 머신을 이렇게 가져왔고요. 지금 접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서버에는 기본적으로 뭐죠? 그웹 서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뭐 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여러분이 뭐 특별히 뭘 다운로드 받지 않고 활성화만 시켜주면 웹 서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웹서버 이름은 IIS입니다. 그래서 뭐 아파치를 제가 리눅스 수업에서는 했지만 또 윈도우에서는 또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쓰는 게 좋겠죠. 윈도우 서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 매니저라고 하는 툴이 뜹니다. 참고로 저는 윈도우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혹시 더 좋은 방법을 놓고, 예, 좀덜 좋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매니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Add Roles and Features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걸 클릭합니다. 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IIS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웹 서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스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Next를 누르고 자, Next를 제가 너무 많이 눌렀네요. 자, 여기서 또 한번 Next를 누르고 여기서도 그냥 Next를 누르고 그리고 서버 Rol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IIS라고 하는 웹 서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dd Features를 누르고 Next 그리고 Next 그리고 Next 그리고 Next 그리고 Install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IIS가 인스톨이 시작됩니다. 자, 인스톨이 끝났죠? 저는 잠깐 영상을 멈췄었어요.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자, Close 버튼을 누르면 이제 IIS가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탕화면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IIS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IIS 그러면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라고 하는 것이 검색이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웹서버예요. 자, 이 웹서버를 클릭해서 실행하면 이렇게 생긴 IIS라고 하는 웹서버의 관리자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생긴 부분을 클릭해서 자, 이거는 그냥 X로 해버리시고 여기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웹사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디폴트 웹사이트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익스플로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익스플로러가 바로 이 컴퓨터에 누군가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했을 때 바로 이 IIS라고 하는 웹서버가 그 요청을 받게 되는데 그 받은 요청에 해당되는 파일을 찾는 디렉토리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디렉토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inet pub 밑에 있는 따따따 루트라는 저 디렉토리에다가 index.html이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노트패드를 일단 키시고요. 자, 노트패드를 킵니다. 그리고 이 노트패드에서 hello aws 라고 입력하고 우리가 입력한 이 내용을 저장합니다. 어디다가 방금 보셨던 C 드라이브에 inet pub에 따따따 루트라는 디렉토리에다가 index.html이라고 입력하고
save 타입은 all files로 하신 다음에 encoding은 내버려둔 상관없지만 그냥 UTF-8로 하고 그리고 save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이란 파일이 따따따 루트라는 디렉토리에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IIS 웹서버에 접속해서 이제 index.html이란 파일을 접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우선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거는 이전 수업에서 어떻게 끄는지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localhost라고 입력하고 index.html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aws라는 텍스트가 뜨는데요. 자, 이게 뜨는 이유는 바로 localhost는 현재 이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 자신이죠. 그 컴퓨터 자신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 즉 IIS에 다큐멘트 루트라고 할 수 있는 따따따 루트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index.html을 IIS가 웹브라우저로 전송하면서 hello aws라는 이 문자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여드린 것은 localhost라는 것을 통해서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거는 그냥 원맨쇼니까 우리는 이 가상머신이 아닌 다른 컴퓨터에서 이 가상머신에 접속해서 바로 이 index.html을 가져갈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가상머신 옆으로 쓱 밀어볼게요. 그리고 이 가상머신 바깥쪽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서 이 가상머신으로 접속해서 정말 index.html 파일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가 만든 이 가상머신의 도메인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메인을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새 탭을 열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저 도메인을. 그리고 뒤에 슬래시 index.html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aws라는 텍스트가 뜨는데 이것이 뜬 이유는 우리가 만든 가상머신에 그 가상머신 밖에서 접속해서 웹서버에게 index.html을 요청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윈도우 서버를 만들고 그 윈도우 서버를 활용하는 예제 중에 하나인 웹서버를 돌리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